salt dangerous? Yeah.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 little bit? Yeah. Good. Good. Mexico. Kind of 북미야, 북미. 북중미. 북중미야? 북중미야? 거기 좀 위험하대. 근데 기본 한 일주일에서 10일 열흘 정도 잡고 가야 되는 여행지라고 했어. 나는 한 15일. 음악도 딱 나오고 부분까지 돈만 있으면 두바이. 두바이도 뭐. 와, 가보고 싶은데 진짜 많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요. 축구 보러 전주 가거든요. 축구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 투어, 예, 그러니까 맨체스터 가서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가서 보고, 그다음에 런던 가고, 아니 뭐 그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가고. 그런 여행 신혼여행 많이 하죠. 좀 컨셉 잡아서, 예, 좀 테마가 있는 여행으로, 축구 여행으로. 근데 와이프가 축구를 좋아하면 좋을 텐데. 너 축구 싫어해? 난 좋아해. 야구도 좋아해. 난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응. 그래, NC 있으니까 또. 야구 좋아한다 얘랑 근데 첫 야구장 처음 가본다. 축구 얘기랑 군대 얘기 제일 지루해야 한다고? 그러면 군대 얘기 안 하니까 축구 얘기는 할게. 어? 아 근데 축구 좋아해. 축구 경기 중계도 많이 했어. 아, 방송에서. 진짜 축구 배부르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축구하다 군대 간 얘기. 아, 그럴 일도 없구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너 시상식 올 거냐? 모르겠어. 아, 나는 이번에는 안 갈 거야? 아, 가긴 가야지. 이제 상만 바꿔 와야지 바로. 전야제도 모르겠어, 애매. 아, 미리 상 줄 사람을 미리 상 준다고 말을 해 줘. 50인. 아, 50인은 50인 다 드려? 50인 자체가 우선 상은 받는 거야. 아, 진짜? 거기서 20명 따로 뽑는 거고 신인상도 뭐 따로 있고. 아 진짜? 좋겠다. 뭐가? 50인. 나 정도는 당연히 50인은 당연히 들지 않느냐? 20인 안에도 들 것 같은데? 오빠 20인 안에는 못 들었어? 이번에 들면 안 되지. 더 욕먹지. 이럴 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나아. 그래? 이럴 때는 난 심지어 수상 소감도 하게 되면 짧게 얘기할 거야. Thank you 하고 내려와 그냥. Thank you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되지. 까리하다. 꼭 근데 내 거수 경례를 해야 돼? 아니 아니. 내 이거를 꼭. 아니 이거 이거였는데 Thank you 아, 이렇게 하고 그, Thank you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자객 아니야 이 이렇게 했어 땡큐 뭐 아무거나 해봐 오늘 네 방송이야 뭔 발언 하든 네 방송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로윈 때처럼 한번 어 할로윈 때처럼 파티 한번 만들어봐 어 죄송합니다 응 아까 그런 거 조심하고 응? 아까 그거 아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기분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지금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어떻게 보면 염원을 담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 개그 소재로 삼으면 안 돼 웃으면서 네. 사실 네. 웃을 일은 아니잖아 정말 눈물 나는 죄송합니다. 상태고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내가 근데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싫어하는 열선비지 근데 난 그래 그게 내 소신이고 워낙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 뭐가? 개그맨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웃긴다는 거잖아. 근데 때로는 그 열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더라고. 그렇지. 누군가를 이제 의도치 않게 비하하게 되는.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들지. 이게 중계방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되는구나. 여기 있구나. 어우, 우리 4천 명 넘게 보고 계시네. 4천 5천 명. 네. 아까 나 장모님 때가 진짜 싫다고. 엄마가 만약에 방송을 좀 불편해했으면은 안 됐을 건데 우리 엄마 그런 게 없어. 저 최고 시청자 한번 찍어줄까? 응? 최고 시청자 한번 찍어줘. 어떻게? 뭐 방제 중대 발표로 바꾸고. 어그로 끌면서 자 잠시 뒤부터 예, 중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 입고 입수. 아 근데 또 안에 비키니 입은 지 어찌 알고 또. 비키니 입었어? 입었겠냐? 둘이 혀 넣으면 최고 시청자 찍음. 추천! 우리 네임님 참 멋진 분이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짠!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7,000개 중대 발표 발표하겠습니다. 응? 추천 7,000개 중대 발표 발표한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비키니 사진 알아. 공개한다고 추천 5,000개 되면 10초만 공개한다고 하고. 그리고 진짜 비키니 공개. 입지 말고. 입는다고 안 했잖아요! 또 이래 질삭. 차 빼드렸구나. 그래, 차에 명함 같은 거 없지? 아니, 제 그거 가져왔어요. 명함? 명함 가지고 다니지, 니네? 네. 좋다, 지훈아, 윤성아. 저녁에 포도당님 가기로 가면 되겠다. 포도당. 근데 개굴님 진짜 형님 그 진짜 팬닉 떼주시면 안 돼요? 아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원래 뭐야 닉네임이? 형이네. 아니 그냥 개굴. 그러면 그냥 개굴이로 돌아가 주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왜 쿤을 붙이세요 형님? 아 그리고 형님 존댓말 써주십시오. 저도 존댓말 쓰죠. 서로 존중합시다. 리스펙트. 아? 오케이 인정? 지금부터 서로 존댓말 하기 인정? 어떻게 해요? 우리 개굴님은 착한 개굴이죠? 자, 서로 존댓말 인정? 사랑합니다, 최고님. 감사합니다. 피클러 가이 고맙습니다. 인정, 노인정. 노인정? 그럼 반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반말 해도 돼? 해도 돼. 그래? 어. 아니다. 똑같은 사람 안 될란다. 똑같은 사람 안 달란다. 아, 이 커피가 맛있습니다. 와, 또 비슷했어. 어? 미연 씨. 이 커피가 왜 이렇게 달달한지 아세요? 이 커피는 역시 맥심. 잡지도 맥심. 아. 아이고. 친구예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여기? 실장님.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유명하죠. 전국에서 많이 오죠. 네, 요즘 홈쇼핑 촬영으로도 많이 와요. 홈쇼핑 촬영하러. 쇼핑몰이나 여기저기서 좀 많이 와요. 그니까.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말씀하시면 서비스. 아이, 서비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Thank you. 아, 그래서 또 계속 언급했구나. 아, 근데 이거 여기는 많이도 잘 됐네. 아이,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딱 이 부분만 해. 더 이상 하지 말고. 좋습니다. 이것만 해. 야, 그 환자한테 손 떼. 넌 의사 자격 없어. 그거 있어. 오빠 먹어요. 유성아, 뭐, 아, 유성이 속이 좀 안 좋니?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어제 니네 술 너무 많이 먹었니? 아니요. 아니, 지훈이 그거 안 했잖아. 네. 그치?
아니 어제 컨디션을 사길래 형 생각해서 산 거야? 네. 현장 투플원이라서. 화면 하이. 이정석. 아우 야 어두워지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언니 오세요? 언니 안 와요. 안 와? 언니 뒷정리 중. 뒷정리 중이야. 아 너무 죄송하다. 뭐가 죄송해? 그런 걸로 죄송해 하지 마. 죄송해 할까? 마음이 있어야지. 고맙다. 그냥 감사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뭐가 미안해? 너 혹시 형부 믿고 나 가르치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형부 옆에 있다고 지금. 지금 형부 믿고. 어? 아 그렇게 보였어? 가르치려 그래? 그렇게 보였어? 아니야. 네? 아니야. 가르쳐줘. 뭘? 뭐든지. 네네 이렇게.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9분만 더 팬클럽 가입해주세요. 9분 하지 마시면 버릇 나빠집니다. 커피는 맥주. 안녕하세요 더콰이엇입니다. 우린 거북산. 아 하나 이건 안 달랐어. 응? 다른 거 해봐. 쇼미더머니 이번 라운드는 팀 디스배터리인데요 닛산 GTR과 페라리가 격돌합니다. 아 이건 좀 웃기다. 앞에 그렇게 고마워요. 은근 재능 충일세라고. 와, 아 코미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개굴림 파티님 건들었어요? 큰일 났다 형은 이제 파티. 네. 큰일 났다 형은 이제 최근교 선물 고맙습니다. 너구리 형사 경쟁자원 두 개 왜 난 돈만 받으면 돼. 서수길 대표님 보여주세요. 그 아프리카 TV는 카르텔 안 날랐다. 아 유해진. 앉아 계시죠 형님. 아니 저한테 뭐. 야 너무 좋다. 스티커 선물 고맙습니다. 놀랬다. 내 방송 쪽 있다 거기 가서 그거 편도 없지. 이걸 이렇게 마셔. 응? 이렇게 마셔. 야, 근데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다가 먹다가 그 급사한다는 뜻 아니야? 빵 이렇게. 카페 상호요. 경성코페. 경성 코미디 페스티벌. 경성코페. 아닌데? 모르고 샀다가 코 했어? 안 했어. 왜 코를 건드려? 지금 화장 지워지잖아. 그러면 지워주면 다시 하면 되잖아. 나 그 화장품 안 들고 갔단 말이야. 최근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나 비행기 진짜 고생해. 아, 진짜 좋다. 우리 애들이 잘 찍지? 응 진짜 말 안 해도 딱딱 갖고 나오고 어? 밥 먹으면 밥 먹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딱 따라가고 어? 딱 카메라 원 카메라인데도 딱 찍을 제가 때 제가 두 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뭘 줘? 제가 두 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10만 원 주니까 20만 원 주면 되겠네. 태훈님 40분 거리에요. 왜 892 리액션 안 해주는데 오빠 리액션 한 번만 해주세요. 892개 스쿨에 도크리마시카나 인터넷 품번도나 SNIC노 이나 디안도 이 다카시카네 살토 그리고 테이프 작대시가나
저기요. 나 그게 너무 웃겼어. 일본 다큐멘터리인데 진지하게 AV의 세계 남자 인터뷰하는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있잖아. 평소에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면 상대 배우와의 예의에 있어서 어긋나는 겁니다. 상 느낌이 있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스태프들 막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스태프들 막 그런 거 하나 사실 특이하더라고. 아, 짠. 러브샷 한번 할까? 맛이야. 발이 짧아. 아. 손 떨린다. 러브샷.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너 A형이야? 응. 아니야. 못 본 적 아니야. 응? 무모증. 야, 근데 너 무모증 그거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무모증이 뭐냐면은 무모하시군요. 그렇군요. 굉장히 무모한 발언이었습니다. 무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최군 TV와 최군 TV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개굴림 한정 방송. 네. 개굴림. 네. 개굴림을 제가 무대 위에 모시고 군 TV를 통해서 안 봐? 안 본다고? 사실 그럼 땡큐지. 오빠 이거 개피다? 냄새 맡아봐. 계피가루 좋아하지. 사위 우리 딸 집에 빨리 보내주게. 아빠가 그래. 진짜? 진짜 아버님이야? 진짜겠냐? 나 성대모사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응? 일부 단체분들. 빨갱이야 빨갱이! 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아, 너 하지 마. 나한테 검열 받고 해. 아니, 검열이 아니고 난 이건 잘해. 사퇴하세요! 내가! 어? 네가 사장이야! 어? 밥도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어? 다 했어 임마! 이 콧소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가 사장! 응? 남천도 사장! 잘한다. 그러니까 곽도원 씨는 약간 이렇게 가요. 어이 검사, 아니 검사, 어이 깡패. 야, 넌 시대냐? 깡패라면 깡패야 이 새끼야. 어이 검사물 손을 대. 이씨. 표정관리 잘해야 술맛 떨어지겠다. 마 한잔해라. 나무다. 아, 넘나 좋다. 넘나 좋은 거 이런 걸 보고 넘나 좋아. 모던이 좀 코피. 오빠 방송을 킨 상태로 이게 이 그대로 전환이 돼? 아니면 시청자분들 5분 넘어가야 돼? 5분 걸려. 5분 걸려? 아, 그래. 왜 해? 아니야. 해. 광안리 느낌 나네라고 하는데 아, 저 광안리랑은 좀 달라요. 광안리랑은 좀 달라요. 오빠 부산은 많이 가봤어? 부산은 일 때문에도 좀 많이 가고. 창원. 아, 창원이 한문? 무슨 창에 무슨 원자지? 검색해봐라. 창원. 셀카 찍으라고요? 아이 영상으로 남는데 뭐. 하나, 둘, 셋.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오빠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먹었나 봐. 배가 진짜 딱 흰 거 입으니까 딱 찹쌀떡 같아.
우리 향식이 스킨십이 많이 자연스러워졌네. 그래? 더 만져줘. 내가 원래 더 만지랑 좀 잘 못 만져. 만지고 싶은데 만져? 응. 아, 또 좀만 더 하래. 배꼽 만져줘. 배꼽 만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꿀잼 강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만져봐. 뭔지 알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박 김부선. 김부선. 아 김부선. 김부선. 어 형수구나. 어, 왜? 아 떡볶이 된. 아 돼지 왜? 아 앉아. 우리 형수 무슨 일이야? 신녀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요. 걘 제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답답하다. 아우 답. 우리 형 사고 싶은 거야. 창원이래. 이창이 이 원자구나. 어? 좋은 뜻이네. 최군영의 향이란? 최군영에게 향이란?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여자. 자몽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6900번째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6900번째 환타님이십니다. 환타님께는 저희가 벙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한 개만 주세요. 환타님께. 벙어리 안 돼. 안 돼? 채팅 금지로 바뀌었어. 아 그래? 벙어리는 일부 비하하는 단어가 쓰일 수 있어서 책임 주세요. 채팅 금지로 바뀌었어. 늘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강제를 시켰구나. 안 향 모디. 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 7000번째 팬클럽 가입은 7000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기자입니까? 무슨 조중동입니까? 어디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민거씨. 근데 이제 요새 엊그저께도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오, 오 우리 사랑해님 오셨네. 사랑해님께서 486개로 팬클럽 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큰 손이야. 우리 엄청 큰 손이야. 최군 군대 가라. 알아서 할게요. 예, 제 군대잖아요. 제 병역이잖아요. 아, 알아서 할게요 형님. 형님도 알아서 하셨잖아요 형님. 자 알아서 할게요 형님. 예, 좀 아까 계속 쓰시는데 어우 저 알아서 할게요. 저 알아서 향이 방송으로 더 할게요. 엄마 강퇴시키지 마라. 진짜 오빠야. 엄마야? 어. 진짜 엄마야? 어. 진짜 어머님이셔? 응. 형이 엄마 하트. 우리 엄마 하트. 누가 자꾸 이렇게 강제시키는 거야? 깨구리.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괜찮아. 이거는 잠시 뒤 재방송에서 저희 쿤TV에서 개구리님을 모시고 예 집중. 오빠 예. 죽었다. 예예 예. 여러분 잠시 뒤 예 특검에서 예, 개구리님을 모시고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뚜비두 빵. 아우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달달하고 참 이렇게만 방송하면 진짜 할 만 날 텐데. 네. 야 뭐야 배 움직인다. 어, 무빙 쉽. 와. 무빙 쉽. 쉽 무빙? 와 봐봐 너무 이뻐. 저거 저거요. 와. 향이에게 최군이란 얘기해 줘. 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향이에게 최군이란. 그냥 소중한 오빠. 소빠. 소빠. 그 한마디로 소빠입니다. 앞으로 최소빠라고 부르는 소빠. 큰 소빠. 우리 썸은 타는 걸까? 뭐라고? 지금 우리는 썸은 타는 걸까? 뭐 그거는 뭐 우리 둘만 알겠지. 그래서 슬프다. 우리 둘만 아는 거지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 우리 둘만 안다고. 여러분은 모르잖아. 조만간 발표를 하던가 말던가. 사실 제가 어제 천사계 선물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랑해님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사랑해님 천사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혀를 넣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억울해서 모텔방에서 혼자 자는데 모텔방에서 제 베개에 혀를 넣습니다. 그 베개 치우시는 어머님 아밀라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호텔방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채널 돌리는데 막 다 조수미 소프라노도 아니고 다 에이 우렁이라뇨. 우렁은 우렁차가 참 좋습니다. 다음날 해장할 때도 좋고. 좋아? 응? 좋아? 응. 이런 멘트가 좋아? 응. 그래 평생 옆에서 웃겨줄게. 그럼 네 남편도 웃겨주고 니네 신혼여행 갔을 때도 옆에서 웃겨주고 평생. 응, 장이야 오빠 왔노? 말했잖아 평생 웃겨주기로. 와 신혼여행 따라 왔노? 있어봐 내가 새로운 성대모사를 준비했어. 돌잔치 때도 양이야 와 너 우리 형님 가지고 놀지 마요 크크크. 우리 형님이라니 니 팬닉이 NS인데 그 NS가 농심은 아닐 텐데 아니면 NS 윤지는 뭐야 우리 형님? 어? 왜 시키야 이 농심. 가끔씩 되게 황당하게 형님 진짜 형님밖에 없습니다. 형님 없으면 아프리카 볼 게 없습니다. 닉네임 광우형 사랑해. 아니 이씨 쉐보레 이씨 뭐라는 거야. 남셀리 지지합니다. 아 지지 지지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안철수 저 국민의당 그 대표를 넘어서서 3위로 지지율이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1위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이제 2위가 반기문 사무총장. 네.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 국민이 수백만이 지금 광화문과 네? 나서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몸소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 방송에서 뭐 내가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고작 뭐 지지율 정도 얘기한 건데 그거를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치 얘기 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인 씨 아시죠? 남편이 조정치입니다. 못 친소. 우리 동네 살잖아. 아 진짜? 응 정치형. 망치 부인님과 합방이야? 망치 부인님하고 합방하면 혼날 것 같은데. 망부님이 합방도 하세요? 안 하지. 정치 방송 하시는 분인데 시사 방송인데. 향이 지금 최군형 보는 눈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래? 이건 아니야. 지금 그 눈빛은 아니야. 지금 그 눈빛은 아 살만 좀 뺐으면 좋겠다. 뭐야? 아 이거 요거 살로 빠질까? 오빠 근데 나 오빠 집 갔을 때 그 방송했잖아요. 그때 오빠가 직접 만지라고 배 깠잖아. 우리 엄마 그거 다 봤어. 다 봤어.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더 잘해주신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몸을 보셔서? 어, 그럴 수도 있어. 아프리카 썰전 만들죠, 최군님이 김구라 역할로. 안 봐도 비디오다 댓글에 네 문제부터 풀어라. 야, 사실 말이죠, 요즘에 아프리카 TV가 갑질 논란이 있는데 사실 말이죠. 그러면 응 너부터, 응 너나 먼저 하세요.
재밌긴 하겠다. 사실 말이죠, 아프리카 TV에 굉장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원책 변호사 나와가지고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모르고 하시는 역캠들이 별풍선 쏘는 유판선은 아주 열혈이에요.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다. 한 주간의 아프리카 TV의 시사와 이슈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썰전의 최군입니다. 사실 말이죠, 지난주 이제 말이죠, 이제 향이 이제 향이님과 이제 저의 이제 방송을 가지고 이게 합방이냐 아니면 시청자들 상대로 우롱하는 거냐라고 어떻게 장모님까지 출연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롱하는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우리나라 우롱차 연대 회장님이시죠. 김우롱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롱 사태에서 이제 우롱이 우롱차의 우롱인가요? 아니면 그 아롱 사태의 사태인가요? 못 받아? 자, 알려줄게. 헛소리 계속. 못 받아? 대본이 없이? 뭐 바로 가죠 이런 거. 하지 말죠. 예, 대도서관. 예, 이렇게 이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프리카 TV 안다 안다 난다 안다 지식의 대명사 BJ 향이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도서관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적을 한 뒤에 많은 BJ들이 이제 대거 이탈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엿듣기 전에 네. 본인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응, 잘해. 너? 예, 아프리카 TV에서 서수길만 걷겠다고 했던 최군의 종교가 알고 보니 기독교가 아닌 판교인 걸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어디 가냐 했더니 나는 판교에 간다. 과연 판교라는 종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귀여워라. 애기 너무 귀엽다. 아장아장이지. 아장아장. 애기가 낳고 싶어. 애기가 낳고 싶어? 아, 그래서 왠지 애기를이 아니고 애기가? 애기를 낳고 싶어. 응. 만약에 조카 나오면은 아마 너무 잘해줄 것 같아. 내가 내 애처럼 할 것 같아서. 내 애보다. 내 아를 낳아도. 내가? 오빠가 내 아를 낳아도. 와, 김 박사. 그 가능해? 임상실험 가능해? 아, 쥐가 죽었어. 생쥐가 400마리나. 뭐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해볼게. 뭐 남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배. 벌써 안에 있어요. 태명. 술똥이. 술똥아. 아, 술똥아. 나올까? 잠깐만. 담배를 안 대필까? 숟가락.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뭔가 토크도 편하네.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내 방송도 아니잖아. 채팅창도 뭐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 방 팬분들 오빠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아니 근데 사실 그래. 아까 나 그 향무님 그거 스카프 사러 갈 때 모바일 방송 하는데 한 2,000명 들어오더라고. 근데 전체 채팅이잖아 모바일은. 그한저한 내가 봤을 때 한 엄청 강퇴당했어. 100명 넘게. 아 진짜? 근데 참 웃긴 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 같잖아. 근데 그 방송 하면서도 이제 만난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뭐 하고 너무 팬이다 힘내라 그러니까 되게 가스 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니야, 바람 불어서. 아, 바람 불어서? 예, 저는 이제 너무 힐링하는 기분이고 너무 좋고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아까 저녁밥 먹을 줄 알고 사실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덜 먹은 게 원래더라면 저도 다음에 또 아 진짜 자고 가나고요. 그러니까 윤성이한테 좀 물어보고 윤성이가 피곤하다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면 안 피곤하면 오늘 바로 통영으로 가고요. 피곤하면 때려서라도 통영으로 가야죠. 근데 사실 오늘 9시에 그 포동 했던 뭐 그 포시 집에서 뭐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성이 피곤할 거야. 그래도 여기서 통영까지 새벽에 가면은 그래도 아니 평양 한 시간 걸려. 아 근데 저는 어차피 급하게 온 일정이 아니라서 최대한 느긋느긋 되게 이게 뭐냐면 느림의 미약. 예 너무 좋아요. 자고 갈게요. 자고 가야지. 아 어제 상남 죽이더라고요. 그래 어제 방송 꺼져 있을 때 내가 방송팀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같이 아 형 형님 오기 전에 되게 젊은 애가 젊은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최군형 술 먹어가지고 그게 있었잖아. 최군형 아 형 군대 그러길래 아 순간 아씨 이 뭔가 아 군대 그러더니 진짜 바로 알잖아요. 아 그 선동당하는 새끼들 진짜 아 형 진짜 힘내요. 아 저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아 얘기를 해줘도 안 믿잖아. 뭐. 그러니까 아 그때 내가 그랬잖아. 야 이거 방송 키고 있었으면 되게 더 좋았겠다라고. 아 진짜 그러셨어. 근데 그 분이 향기는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그 분입니다. 아 맞아 맞아. 어 얘도 BJ예요. 창원 BJ. 아 그건 난 모르겠고. 아 성민 어린이님 창원 16km 남았어요. 그대로 돌려가세요. 지금 돌아가셔야지 빨리 집에 가시지. 9시까지 저기 포동이님 가게로 오시면 되고 포동이님 가게 주소를 알려줘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들어가세요. 딱밤님께서 오늘 창원 가서 뵈려고 했는데 8시쯤 가족이랑 급하게 만나기로 해서 다음에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형. 형이 그렇지 뭐. 딱밤님은 딱 그 정도야. 가게 알아요? 가게 주소 알아? 가족이 중요하죠. 알려주시면 사진 찍으러 갈게요. 무슨 뭐 사진을 찍으러 와야 돼요? 무슨 포켓몬이야 뭐. 상남동에 지금 사람이 좀 없을 건데 사람 많지. 그분 일요일인데? 그포 읍씨가 그 어디야? 상남동이에요? 어디가? 가게가? 상남동 아 상남동 아 조금 옆에 개굴님이 오신다고? 서울에서 출발 개굴님 오시면은 딱 기다렸다가 도착하기 5분 전에 해산할게요. 9시까지지 지금 갈게. 고맙다. 야, 너 말 놓지 마, 최군 오빠한테. 괜찮아,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어, 내 방송 키니까. 예, 잠시 뒤, 예, 8시 특검에서 뵙겠습니다. 어, 방송 8시? 아니, 말이 그런 거지. 지금 바로 오빠 걸어 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좀 시간, 상남동 넘어가서 켤 거야? 아니, 천천히 안 켜도 돼, 나. 왜 안 켜? 아니, 난 지금 너무 좋아. 노래 아 우리 아로하님 170개 팬클럽 최근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로하 볼 톡톡톡 러 오빠 고맙습니다. 와 170개 감사합니다. 와 900번째 서포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킹키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제 방송 키고 할 일도 있고 할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향이님 방송이라서 말 못하는 게 좀 있는데 키자 그러면. 아? 아니 지금 할 필요 없어. 좀 이따 하면 돼. 안 해. 키자. 아, 좀 이따 하면 된다. 아 키자고. 어 되게 싫어. 뭐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두 번 얘기했으면 세 번째 그걸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안 킨다고 했지? 키자. 안 킨다. 키자. 안 킨다.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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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이 없노? 어이! 알았다. 알았지? 응? 맞아 상남자 코스프레 저는 진짜로 하남자예요. 저 막상 저 와이프랑 사귀면 아 와이프랑 사귈 일이 없지. 와이프 생기면 저는 여자친구랑 상남자 니네 봐서 알잖아 형 연애하는 거. 저는 지코한테 교육 좀 받자. 지코 형이 좋아 보입니까? 지코가 석자지? 아이고 지코 형은 석자지 나는 흑자지 내 사업은 모두 흑자지.
적자를 보지 않은 나의 사업. 아 지코 랩 진짜 좋아. 지아코 직접 만난 적 있어요? 난 인터뷰 때 우리 방송 나왔었어. 아 진짜? 응 블락비로. 나 그 연예인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지금 내가 기회가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가르쳐 주면 안 돼, 오빠?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 우리 애기 무겁네. 근데 저는 아 예를 든다고. 잠깐만 최군님 유령이라고 얘기했다가 강퇴당했어요. 야 나 귀신은 들어봤는데 유령은 또 뭐냐? 야 신선하네. 야 내가 유령을 봐? 야 이제 서양 쪽으로 가네 드립이. 유령 알았어. 그 캐스퍼 그 연예인 인터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성향 파악인 것 같아. 그 연예인이 가장 얘기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말을 잘하기보다 말을 잘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좋고 내가 말을 잘하는 거 보여주려면 인터뷰를 왜 그냥 혼자 그렇지. 얘기를 하지. 근데 인터뷰 자체가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니까 만나는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뭐 어르신인지 파악과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 때 좀 편하게 하나.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람이 인터뷰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영화배우 A모씨다 그러면 A모씨가 기존에 했던 인터뷰를 좀 찾아봐봐.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드립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줬을 때 대답을 잘해주고 혹은 이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 잘 대답 안 하는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배우로 치면 공약 잘 얘기 안 하는 배우들 많아. 예를 들면 자 천만 배우 공약 그러면 꼭 그거 근데 그거 말하기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미리 해보는 게 좋지. 그게 좋지. 아 생방으로 진행할 거야? 아마 생방이 되겠지만 그럼 채팅창 관리가 우선 중요하지. 우선 연예인 방송 하는 날 개굴님이 방송 안 나오는 날을 먼저 확인을 해봐. 물어봐봐. 개굴님 혹시 이번 달에 방송 못 보는 요일 언제예요? 나 다음 주 수요일 못 볼 것 같은데 그날 연예인하고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해. 우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볼 놈이 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 뭔 말인지 알지? 예. 개굴님 장난인가 아시죠? 진담 같은데? 아니야. 야 진담이면 나는 욕해. 예전에 시청자한테 쌍욕해가지고 2년 전에 오빠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방송에서 풀어버렸지. 인터뷰? 그 만약 하게 되면 연예인 이런 거 결정되면 보내줘. 오빠가 가대본을 써서 보내줄게. 참고하라고 보내줄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중요하거든. 그걸 오빠한테 넘길라다가 중간에 내가 가로챈 거야.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 기회가 아니야. 그 기회가 오빠한테 가 그러면 최군님한테 부탁을 할게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 주세요. 상대방이 여자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뭐지? 그거 있잖아. 가요 하는 거 뭐지? 가요 무대? 아니. 뭔가요? 인기 가요? 아니. 음주 가요? 아니 그 나가요가 뭐예요 형님? 뭐 말하는데? 그거 있잖아. 시상식? 요즘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 뭐 말하는 거야? 요즘 노래하는 게 뭐야? 슈스케? 슈스케 말고 무슨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TV? 복면가왕 말고 듀엣 가요제? 듀엣 가요제 MC분들이 판듀인가? 그거 MC분들 인터뷰 아프리카 TV에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한대? 아니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거 아닌데 그 내가 혼자서 직접 찾아가 생방을 한다며? 그거 아프리카 TV에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생방을 아프리카 TV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일을 받아서 너한테 오더를 준 게 아니고 네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 말까? 왜 하지마 해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하는 건데 목적이 뭔데? 목적? 프로그램 홍보야? 아니야. 그러면 그 목적은 그냥 그 기회를 주셨어.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랑 모든 거는 내가 설정을 해야 돼. 그 기회를 주신 분이 그 연예인들의 엔터 쪽 분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예인들의 엔터랑은 다 얘기가 됐고?
그게 확실해야 돼. 그 흔히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 중간에 소통 안 돼가지고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야 와 인터뷰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말 자체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인터뷰를 하게 해준 거 같잖아. 그거 자체가 인터뷰를 하게 해준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건 또 아니야. 그냥 말 한마디 해보고 야 근데 안 된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여기 시간도 확실하게 인터뷰 해줄게 하고 그냥 한마디 안녕하세요 예 이러면 싫어. 최소 10분이면 10분 얼마 그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너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와. 역시. 어? 역시 오빠십니다. 나 예전에 인터뷰하러 가다가 보이콧 당한 적도 있어. 아 진짜?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오면 자기네들 철수하겠다고. 그래서 그 나 돈 받고 안 갔어. 아 사과 받고. 아 진짜? 응. 근데 나 그때 좋았어. 야 내가 뭐라고 나까지 이렇게 경계를 하나. 견제의 대상이 됐구나. 왜 4번 타자가 견제구 제일 많이 오거든. 그래서 아 좋아 그랬었지.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추워서 가야겠다. 춥다. 아니다. 아니, 나도 추웠어. 사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은행님 고맙습니다. 9시까지 거기 있는데 벌써 가? 아, 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송 그 이렇게 교체하는 걸 언제 하는 게 좋겠니? 윤성아, 지훈아. 5분 걸리지? 어. 타이밍이 언제가 좋겠니? 니네가 하는 애들이니까 니네 얘기 들어. 이동 중에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끄고 여기서 내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상남동에 넘어가가지고 오빠 방송을 새로 키는 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끄고 설정 바꾸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남동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 이동 중에는 방송 끄고 갈게요. 왜냐면 할 것도 좀 해야 되고. 머리 해야 되는데. 좀 만질 것도 좀 만져야 되고. 왜냐면 머리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머리 만져줘야지. 한 20분, 아 10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최근 오빠 방송으로 킬 것 같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 향인의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향인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로서는 마냥 좋지만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향인님한테 사랑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받은 것 같아서 좀 감개무량하고 또 이해해 주시고. 사실 오늘 뭐 팬클럽 채팅인 것도 있지만 팬클럽 채팅이더라도 이제 저희 방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너 해주시고 저 으쌰으쌰 해주신 향인의 시청자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최대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방송 끝까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